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랩 경연 TV쇼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저희 채널에 보시면 굉장히 부쩍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특정 콘텐츠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 그런데 역시나 또 저는 그런 콘텐츠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래퍼들의 뮤직비디오들이 올라오는 것을 속속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항상 언제나 저한테 좋은 감명을 줬고 항상 간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9월 15일날 업로드된 JP The Wave의 Zeke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What's Popping featuring Lana. 예, 이걸 보려고 합니다. JP The Wave의 뮤직비디오, JP The Wave의 음악, JP The Wave의 아웃핏,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JP The Wave 초창기 막 CK와 함께 Just a Little Bit이라든가 뭐 루이 에잇이라든가 한국에 약간 알려지기 전부터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제는 한국 힙합 팬들도 JP The Wave의 존재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만큼 또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JP The Wave는 한국 힙합 팬들한테는 친숙한 아티스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JP The Wave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팬의 입장으로서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JP The Wave의 뮤직비디오는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연출, 아웃핏, 뭐 음악 스타일이라든가 바이브라든가 폼이 워낙 좋은 래퍼이기 때문에 항상 기대합니다. 언제나 좋은 아웃풋을 내놓는 래퍼라서 게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게 된 래퍼의 라나 이분도 이제 피처링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목이 많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JP The Wave and Zeke What's Popping featuring Rana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풀 파티 컨셉이죠? 착장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 힙합의 또 흐름이 상의는 굉장히 핏되는 의상이지만 하의는 약간 좀 루즈한 핏으로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릴 우지벌트 같은 래퍼들도 요즘 착장 보면은 상의는 기장도 짧고 타이트한데 바지는 굉장히 이제 오버사이즈드한 팬츠 입고 나오니까 칠 바이브가 한가득인 뮤직비디오네요. 사실 풀파티 컨셉의 힙합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단골 손님이었는데 JP The Wave는 좀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풀파티 컨셉의 힙합 뮤직비디오가 보여주는 오리지널러티를 굉장히 잘 묘사하는 것 같아. 난 연출을 딱 시작하자마자 30초 지났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기의 주시 뮤직비디오 보면 벌스2인가 벌스3인가부터 그 비기가 대저택에 있는 풀파티를 막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약간 배경이 그런 느낌과 비슷해. 일본 힙합이지만 굉장히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진하죠? 저는 아직도 이런 노래를 시원한 마음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9월은 좀 이사리만큼 더웠거든요. 아, 목소리가 탑으로 에드하드 입은 거 보세요. 야, 요즘 또 다시 입으면 간지죠. 가창과 랩을 잘 넘나드는 아티스트여가지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트렌디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JP도 AB의 뮤직비디오에 칠바이브까지 더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날씨마저 막 선샤인한 거 되게 잘 표현하잖아요.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퍼포먼스 하는 장면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JP도 AB 뮤직비디오가 영상 그 러닝타임이 굉장히 짧았어요. 막 즐기려고 하다 보면은 끝나 있다는 거. 저는 뭐 JP도 AB의 뭐 아웃핏이라든가 이 곡에서 보여지는 벌스라든가 뭐 다 좋은데 라나라는 래퍼한테 좀 더 눈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좀 놀랐어요. 약간 뭐 가창과 랩을 넘나드는 그런 보이스들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게다가 오늘 보니까 버킷햇에다가 그 에드하디 탑 입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템 선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래퍼의 어떤 이제 스웩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니까. 그래서 에드하디를 입었다는 것도 진짜 신선했어요. 에드하디가 또 한때 2000년대 막 중반 막 이럴 때 미국 힙합에서 엄청 인기 있던 브랜드였잖아요. 래퍼들이 막 락스타 패션으로 이제 즐겨 입었던 브랜드가 에드하디였으니까 근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 9월에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저는 이런 곡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됐어요. 이상고온 때문에 즐기기 좋은 계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시청자 구독자분들이시니까 한국 날씨 잘 알 거예요. 일본도 덥잖아요. 한국도 요즘 이상하리만큼 덥습니다. 한낮 기온이 9월 하순인데도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물론 새벽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낮이 되면 뭐 한여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곡을 즐기기에 굉장히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JP도 웨이비는 스타일리시한 트랙을 잘 뽑는 래퍼잖아요. 곡들마다 사실 들어보면 아, 현재 힙합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빨리 반영하고 빨리빨리 재해석하는 래퍼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곡도 쌈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뭐 JP도 AB의 폼을 항상 일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